우리 엄마를 먼저 보면요. 우리 엄마 진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시대도 잘 타고 우리 엄마가 차라리 누가 나를 좀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큰 사람이 될수 있는 사람이셔. 정말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뭐 전화 받으셔야 돼? 응. 그렇게 사셔야 될 분인데 그 시대 흐름도 잘못 태어나셨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엄마가 그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사셨다라고 해서 속상해, 솔직히. 엄마 스스로도 속상하죠. 나뭐한 자리 딱 앉혀놓으면 나 잘할 자신 있는데 누가 나 하나 딱 서포트 해주면 나뭐 하나 딱 해놓을 자신 있는데 그게 안 돼. 자꾸 내가 남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의 사주를 보면 또 금전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엄마 대답을 해주셔.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떻게든 헤쳐나가서 여기까지 엄마가 오셨대.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에 만져본 번 돈이 꽤 쏠쏠했지 나름은 없진 않으셨어. 그러니까 막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막 빌리러 다니고 막 이렇게 사시는 분은 전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여자로서 너무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사신 분이라 고생 많으셨다 소리가 나오고 앞으로도 우리 엄마가 경제 활동이라든가 뭔가 이런 금전의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진짜 사람만 잘 만나고 운때만 잘 맞으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엄마 주변에 좀 깔려 있게끔 보여, 희한하게. 근데 이것도 진짜 운이라는 게 맞아야, 운이라는 게또 들어와야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또 내가 돈을 얻냐, 못 얻냐 이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운도 좋아.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 손 대는 것마다 조금 뭔가 되는 것 같고. 이걸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만 안 만나면 괜찮다. 소리가 나와서 금전의 운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엄마 어디에다가 투자하시는 거야, 지금? 투자도 여러 가지 있잖아. 금융 쪽으로. 금융 쪽으로. 금융이라고 하면은 뭐 코인이요? 아니면은 뭐 그런 주식이야, 뭐야? 코인 쪽으로? 코인 쪽으로 하신 지좀 되셨어? 한 7년? 오래 하셨네요, 진짜. 재미보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이거를 왜 내가 이걸 여쭤봤냐면, 엄마가 지금 금융 쪽으로 어쨌든 재미를 보시고 그쪽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그 상간부터는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빼서 땅에 관련된다라든가 건물에 관련된 쪽으로 흐름을 조금 바꾸셔. 그러니까 이걸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이쪽에도 투자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또 부동산이라든가 뭐땅 이런 거는 뭐 이제 투자할 가치도 없다. 이제 여긴 끝났다라고 하지만 엄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이게 분명히 나중에 엄마가 활용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 땅을 샀다. 사놨어, 그냥.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그냥 허허벌판 땅이어도 누군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여기에 뭐를 지어서라도 돈으로 벌수 있는 활용도를 써가지고 엄마가 이 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짜 크게 빵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베이커리 카페 지어서 누구 하나 앉혀놓고 여기서 운영해라고 해도 여기 돈이 되는 자리래. 그러니까 이런 터를 본건 아니지만 엄마의 운대에 이게 들어오니까 무슨 어느 말인지 알죠? 쪽으로? 충청도나 경기도 그 아래쪽. 강원도 쪽은? 강원도도 경기도권 쪽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랑 맞닿는 데 있죠. 왜 강원도 엄마 생각하시고 계셔? 강원도를 갔으면 싶어가지고요. 강원도 어디? 아예 동해 쪽? 저는 시골이 좋아서. 시골?
그러면 이제 산 쪽이에요? 아니면 물가 쪽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산 쪽. 산 쪽. 그러면 경기도권 그 근처잖아요, 뭐. 어디 있지? 뭐, 원주도 있고, 강원도라고 하면, 평창 쪽도 있고, 춘천도 있고, 뭐, 이런 쪽. 근데, 어쨌든 경기도랑 가까운 부분이면 상관없고요. 근데 난 충청도가 먼저 떠올랐어요. 충청도도 뭐, 바닷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아래 내려가면 산자락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요 사이드 그 있는 뭐 지역을 벗어나도 그쪽으로 맞춰서 한번 땅을 보세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제가 내년, 내후년에 운때가 들어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서 잡을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기회가 돼서 나랑 맞고 내가 정말 원했던 땅이 하나 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가 강원도야. 그러면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이제 우선적으로 충청도권으로 먼저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멀리 타지로 뭐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 강원도 그 경기도랑 그 사이에 있는 쪽, 그리고 충청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런 내가 공수를 뱉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문서로 잡으셔도 돼.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노후에 그니까. 이제 살그 거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요즘 계속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생기셔? 왜 투자 쪽으로 했을까? 부동산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조금 많이. 근데 또 봐봐, 엄마. 우리 코로나도 터지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또 그게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셨더라면 힘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가 그냥 흐름에 맞춰서 코인이라는 걸 손을 댔는데 또운 좋게 진짜 나는 피해 안 보고 손해 안 보고 잘 운영이 돼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그것도 엄마 운이야. 좋은 운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진짜 내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 근력으로 못 살고 여자인 내가 가장 노릇하면서 산거 빼고는 나머지 금전이라든가 뭔가의 일적인 부분에서 나빴던 거는 크게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힘들었어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솔직히 지금 올해에 이동수가 없어. 이 4인 식구를 보자면 이동수가 올해에는 없어요. 근데 이 이동수가 내년이 됐든 혹은 내후년이 됐든 그때는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식구 전체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손들이 누군가는 독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시기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막내 이 아이는 성향상 뭐 엄마랑 친하고 막 이런 관계 이걸 떠나서 그냥 내가 좀 독립적인 곳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내 운대로 사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엄마 운은 엄마 운대로 펼치고 이 아이는 이 아이 운대로 펼치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공수가 나와. 근데 너무 어려서. 20살? 그치.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20살이 어리다고, 그리고 여자고 하면 또 어리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마 선택이야. 근데 올해 만약 이동수를 끼는 걸 엄마가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난 그걸 시기를 조금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애기가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서 혼자 여잔데, 혼자 살기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간다라고 하면 올해만 피하세요. 내년에 가든 내후년에 가시는 건안 말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우리 딸은 지금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요. 다니다 말았지만 학교를 안 다니는. 왜냐면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꼈어. 다녔어도 이거 배워갖고 내가 사회 나가서 뭘 쓰지라고 하는 거에 그냥 난 돈이나 벌고 싶다. 이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우리 엄마의 성향을 좀 많이 닮으셨어. 억척스러워. 우리 아이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좋게 풀어나가면 똑소리 나는 여자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자체가, 혹시 뭐 성형이라든가 미용 쪽으로 뭐 해가지고 고칠 만한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도 있으셔? 고쳤어요, 다. 언제? 올해?
자꾸 얼굴에 손대는 게 보여서. 네. 얼마 안 되셨죠? 네. 앞으로도 또 해요? 네,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목적이 그냥 나만 예쁘게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고쳐야지 이걸 돈도 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지 뭔가 이게 내 기운이 바뀐다. 뭔가 이런 걸 좀 믿고 있는 것 같아. 이 아이 스스로 자체가. 그 예전에 보면 남편복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보이나요? 남편복이라고 솔직히 지금은 뭐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홍기가 뭐 앞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남편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 성향 자체가 남편의 복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 운을 먼저 찾아서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더 빠르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만 보고 살 수 있는 아이는 못 돼요. 그냥 내가 엄마처럼 내가 내 근력으로 내가 돈 벌고 차라리 내가 내 남편한테 돈 쓰는 게 편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뭐 생각을 깊게 하는 아이도 아닌 것 같고 얘 결혼 빨리 한다 소리 안 하지 않아요? 얘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가 않은 친구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재밌게 살고 싶은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엄마랑 좀 뭔가의 그 감정 교류가 돈독해 보여. 다른 이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엄마 맞아. 말이라면 다 믿고 엄마를 되게 많이 의지를 하고 엄마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 신뢰도가 있어요. 희한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친하니까 엄마한테 막 떽떽거리고 해도 얘 마음은 엄마에 대한 그 감정이 되게 크네. 아빠보다. 우리 식구는 엄마밖에 없는 아이 같이 느껴져요. 어떨 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이로는 진로 문제는 이 아이가 또 자존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을 막 이렇게 냅두고 이럴 만한 친구가 못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어. 그러면 아, 나 좀 쉬다 일해야지 했다가도 2주일 쉬잖아. 그럼 다시 일하러 가야 돼.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는 걱정이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쉬울지? 올해는 조금 힘드실 거야. 올해는. 지금은 뭔가 준비의 단계인 것도 있고요. 이 아이가 아무리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를 하신다 하셔도 그 과정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자격증 그쵸. 좀 그쵸. 자격증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꾸 나는 뭔가 기술을 배워라 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막 미용 쪽 이쪽 같아. 왜냐면 뭐 피부 자격증이라든가 아니고 머리 자르는 건 아니에요. 피부 쪽 있죠. 피부 쪽이라든가 자꾸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든가 아무튼 미용 이런 목적에 대한 그런 자격증 같은 거 있죠. 기술. 그런 기술을 좀 배워서 준비를 해놓고 나면 지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일을 할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22살, 3살은. 어머네, 목소리 왜 이래.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소심해. 네. 생각보다. 근데 성깔은 있어요. 근데 그 성깔을 부릴 때 부려야 되는데 안 부릴 때 부리고 부리지 말아야 될 때 부리고 부려야 될 때 안 부려. 그래요? 되게 얌전한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얌전한 친구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 대신에 약간 이렇게 숨는 친구이고요. 되게 소심하고 얌전해. 근데 내 소신껏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주장을 말을 해야 될 때 얘기를 못해. 근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때 해. 그런 것들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게 왜 그런 성향이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조용조용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히 가는데 얘가 성깔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 마음에 얘가 고집이 있고 자존감이 되게 크고 자기 스스로는 그리고 자존심이 세. 근데 그걸 누구 하나가 딱틱 건드리면 얘 성격대로라면 네 그냥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안 돼. 그래서 욱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사회에 나가서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남자아이고 나이대가 군대를 갈 나이고 하기 때문에 23, 24까지는 어중간한 시간을 보낼 거지만 28쯤 되면 자리를 잡으실 거야. 근데 얘 엄마 뭐 하고 싶다 이 소리를 안 해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뭐 직장은 지금 그 물리치료 그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긴 해요. 그게 좀 맞는지. 난 다른 일 할 것 같은데. 다른 거요? 어. 어떤 쪽? 정말 나중에 내 직업이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물리치료 이런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외향적인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얘 해외 나가서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연관된 일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아니요. 그것도 얘 해외 나가면 되게 좋은데 얘는. 물리치료가 아니고 방사선과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사업체 같은 것도 하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고 저는 이제 예전에 여행사 얘가 또 밖에서는 되게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웃겨주고 맞아요.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떠냐 그랬더니 그건 생각은 있지만 그냥 방사선과 얘는 또 이제 직장을 되게 우선시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래서 그쪽으로 택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를 조금 어느 정도 먹고 그때 가보면 다른 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해서 진로가 엄마가 어쨌든 걱정이고 뭐 이 아이가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제대로 뭐 일을 못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 아이 두 분 다 그렇게 엄마가 걱정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남편의 자리가 되게 불안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뭔가의 직업적인 면에서 되게 많이 변동수가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는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 역으로. 엄마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안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나쁘게 말할 일은 없다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비행기 타고 어떤 뭐 해외랑 관련된 일을 해도 되고요. 사업적으로? 사업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뭔가 바다 건너 물 건너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셔도 되고 지가 진짜 그냥 나중에 엄마 나 가이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셔도 돼. 그러니까 얘는 외향적으로 뭔가에 펼쳐진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군대도 가야 되고 이 아이 자체도 스스로 100% 뭐를 할 거예요 라는 마음에 정말 뚝심은 아직은 없어요.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려 주셔도 이 아이가 선택을 잘 할 거다. 이 말이 나와요. 건강은 어때요? 두 명 다? 아니면 4인 가족 다? 크게 뭐 문제는 없으셔. 근데 우리 큰 아이가 발목이 좀 약해. 그게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뭐 굳이 뛰거나 뭐 일부러 크게 운동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이제 군대 갔을 때 발목 쪽으로 뼈 쪽으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건 아니야. 파스 붙이고 그냥 약간 욱신욱신하면 계속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그걸로 조금 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건강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나이대도 아니고 크게 사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되게 좀 계속 그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 근데 나 엄마 중복 부상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불필요한 것도 있으실 거잖아. 그런 것 좀 정리하세요.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근데 내가 그게 그렇게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상관없으셔. 근데 부담스러우시면 그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거는 뭐 신점으로 물어볼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나도 없으실 거구나. 다행이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젊은데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신랑하고 그러니까 사인 가족 다 지금 건강적으로는 괜찮으셔. 우리 신랑은 어때요?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솔직히 밖에 나가서는 되게 대단하신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변 분들의 막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지금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구실을 조금 못하실 뿐. 내 엄마가 그걸 바라지 않고 체념했고 그냥 내가 잘 보는데 뭐 라고 하면서 그냥 가족적으로 그냥 평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내 남편을 바라면 속상하죠. 엄마 사주에 그냥 남편 있어도요 남편 없이 그냥 이렇게 동떨어지게 생활을 하시는 게 엄마 서편해. 제가 보면은 자꾸만 남편이 없는데 왜 자꾸 남편이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게 나와요? 남편이 그러니까 있다고? 엄마가 그렇잖아요. 있어도 없는 사람 치고 동떨어지게 생활을 하시면 엄마가 속편해 이 말이 지금은 엄마가 남편분이 옆에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있으나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정말 호인이셔. 평도 좋으실 거야. 뭔가 막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밖에서는. 근데 가족적인 면을 보면 솔직히 힘들잖아. 근데 엄마가 남편의 구실과 역할을 바라면 속상한 일인데 그냥 너 건강하게만 있고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있어 다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신랑이 노래를 좀 하니까 그냥 판을 좀 내줄까 그런 거는 판을 내줘도 그걸 가지고 크게 수입이 되지는 않으셔. 아니 수입 때문에가 아니고 아 좋아하는 거 그냥 하게 해줄까? 아 그러면 정말 멋진 와이프죠. 그럼 또 밖에 나가서 또 그쵸 또 그 끼를 발산하시겠지. 그러니까 사주가 그냥 한량이셔.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그쵸. 뭐 버릴 거 아니면. 그러면은 뭐 이혼수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거야? 이혼수? 이혼수 굳이 이혼을 잡고 싶으셔요? 아니 아니 그 사주에 나오나 싶어서. 있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간 것 같고 굳이 나 진짜 더 이상 내가 늙어서까지 너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있지. 뭐 이혼을 당한다든가 뭐가 갑자기 진짜 불이 붙어갖고 서로 이혼해 이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봤을 때 그 이제 조합해 보는 거죠. 철학을 봤었거든. 그쵸. 그때는 분명히 이혼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왔잖아. 그럼 무마가 되면서 굳이 내가 애써서 그 이혼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혼수가 특이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좀 명은 어떨 것 같아요? 명이 짧으신 분은 아니죠. 명이 짧으셨으면 벌써 어떻게 되셨어야지. 근데 이제 어쨌든 환갑을 넘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병세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운이 안 좋아요라고 제가 공수 내린 것도 없고 저도 그쵸. 명이 짧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제 직장이 방향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느 쪽 누구 직장? 엄마? 엄마는요, 나는 왠지 한 군데 있지 않으실 것 같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사무실을 하나는 들어가야 되잖아, 어쨌든. 근데 그 사무실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움직이는 게 사무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굳이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동쪽, 서쪽 이렇게. 그쵸, 그 방위는 굳이 필요 없다. 왜? 엄마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그 사무실이면 나는 이해가 돼.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근데 엄마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을 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로도 가고 동서남북 다 다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금융 쪽으로는 맞아요? 이거를 뭐 완벽히 다 접으세요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해서
여기를 엄마 나중에 노후에 쓸만한 것들로 마련해두세요. 그럼 이게 되게 크게 될 거예요, 이 소리지. 그럼 지금 이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사는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전체 4인 가족 다 움직이려면 올해는 좀 지나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한번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정리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땅이나 뭐. 그거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시죠. 집 짓고 막 이렇게 해서 가기에는 최소 5, 6년은 지나셔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그쵸. 되나 아니면 한 번 더 이사를 해서 살아야 되나. 이사를 굳이 가야 되면 내년에 가셔도 돼. 근데 그 이사 방위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엄마가 어쨌든 필요로 하는 곳에 편안한 곳에 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집을 몇 군데 알아보시고 차라리 어디 집이 우리가 4인 가족이 살기 편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갔는데 집 터가 안 좋으면 그게 더 안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터를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진짜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상황에 있어서 맞춰서 점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터를 보면 주소를 말씀을 해드릴 주소, 그러니까 일단 엄마네들이 다 보고 와야지. 식구들끼리 다 같이 보고 이런 데 보고 왔어요. 주소도 알려주시고 제가 또 뭔가 영어로 느껴지겠죠. 엄마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곳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데가 있대요. 뭐 이게 좋은 데예요. 뭐 이런 공서 나와요. 그럼 그런 데 가시면 돼. 집을 그냥 팔지 말고 가야 되나 그거는? 나는 지금은 안 파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사할 때도 그냥 전세 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차라리. 그러면은 아까 땅 말씀하셨는데 땅이면은 좀 뭐 크게 사야... 돼지가 크게 막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큰 돼지가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뭔가를 건물을 하나 세우고 카페 뭔가를 해놓고 그냥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공간을 써도 되고 아니면 엄마가 집을 짓는 겸해서 옆에다 뭔가를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또 옆에다 둬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상관없고. 그럼 바닷가 쪽 아니면은 산 쪽 괜찮으시다며. 근데 나는 바닷가 쪽은 아니었고 경기도 주변에 충청권의 그 근방이었어. 제가 공기가 되게 좀 답답하니까 강원도 쪽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 쪽은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실질적으로 그것도 땅을 보러 다닐 때 몇 군데 보시고 어디가 나옵니까 뭐 이런 걸 보셔야 돼. 지금은 그냥 어쨌든 나온 공수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뭐 막말로 충청도 쪽으로 공수 나왔다고 엄마가 당장 충청도로 전부로 아니 그 뭐야 땅 보러 갈 것도 아니고 강원도로 오래 갈 것도 아니잖아. 왜 제가 이제 25년도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게 맞아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경매를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실... 또 나랑 사대가 맞으면 우연치 않게 어느 지역에 뭐가 물건이 그렇지. 있어요.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시지. 건물보다 땅이 낫다. 그쵸. 차라리 땅을 사서 짓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자꾸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철학을 그냥 혼자 공부를 해요. 공부라기보다 그냥 많이 그냥 보는 거지. 알아보고 싶어서. 보는데 뭐 그런 거 근데 뭐 그런 공부든 어떤 공부든 공부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영업 목적으로 뭐 내가 쓴다든가 이런 거는 엄마가 좀 한계점이 있으실 것 같고 그냥 내가 알고 싶어서 그냥 내가 궁금해서 뭐 공부하는 거는 말리진 않아요. 괜찮으세요?